둘 다 쓰레기예요 이러고 끝날까.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CPU 시장은 펜티엄과 애슬론이면 거의 뭐 끝났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AMD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요 시대를 열어젖긴 게 바로 요 옆에 있는 애슬론이에요. 애슬론이에요. 바이 애슬론. 인텔은 말이죠,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이 삽질을 똑같이 했어요. 클럭만 존나게 올리는 그런 짓거리를 했었던 거죠. 아무튼 그때 인텔이 요 펜티엄으로 오지게 죽쓰다가 2007년에 출시한 코어 트듀오가 대박을 치면서 AMD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됐죠. 그렇게 펜티엄은 최종 보스에서 중간 보스 자리로 한 단계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펜티엄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긴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G5400이랑 3000G를 한번 비교해 볼 거니까 그렇죠. 과거의 영광 2020년판이다. 예전의 얘기라. 과연 누가 더 좋은 제품인지, 뭐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뭐 둘 다 뭐 그놈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의 스펙부터 봐야 되겠죠. CPU 공정은 똑같습니다. 14나노로 반도체의 정밀도라고 해야 할지, 뭐 설명하려면 아무튼 뭐 길어지는데 뭐 똑같은 조건이고요. 2코어 4스레드 제품인 것도 둘이 똑같고 다른 점이 딱 3개 있습니다. 먼저 CPU의 동작 속도입니다. 애슬론 3000G가 3.5GHz, 펜티엄 G5400이 3.7GHz로 펜티엄이 동작 속도에서는 살짝 앞서네요. 동작 속도가 빠르면 작업 시간이 단축되겠죠? 두 번째로는 메모리 지원입니다. 램 클럭에 대해선 최근에 순정 3200램 출시 당시 올려드린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G5400은 최대 2400MHz까지 지원되는 반면에 애슬론 3000G 같은 경우는 2666MHz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2666 삼성램을 사용하실 경우 G5400은 원래 램 속도보다 낮은 2400 속도로 작동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입니다. TDP라고 하죠. G5400은 54W인 반면 3000G는 35W입니다 사무용이긴 하지만 전력 소모에서 3000G가 약간 더 우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펙을 대강 살펴보면 이렇고요, 이제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테스트는 벤치 프로그램 3개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테스트로 총 4가지 부분을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최하급 보드에서도 램오버를 지원을 합니다. 반면 인텔은 상급 보드로 가야 램오버를 지원하는데요, 똑같은 가격대에 G5400은 2400으로 작동하고요, 3000G는 3200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AMD는 공짜로 추가 성능을 챙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군을 G5400과 3000G, 그리고 3000G의 램오버를 3200으로 한 것까지 총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CPU-Z 벤치마크예요. CPU의 성능을 점수로 환산해서 볼 수 있어서 참 편해요. 싱글코어 점수에선 G5400이 앞서는 반면 멀티코어 점수에선 3000G가 아주 약간 앞서네요. 3200으로 오버한 결과에선 싱글코어 점수도 3000G와 G5400의 점수가 똑같아졌습니다. 다음은 3000G와 5400G처럼 저전력 사무용 PC의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PC마크 10 결과입니다. 세 가지 부문과 총점을 비교해봤는데 총점은 3000G가 높지만 세 가지 부문 중 두 가지 부분에서는 밀렸어요. 다만 3200으로 오버한 상태에선 세 가지 부문 중 두 개에서 앞서고 총점도 기존 3000G보다 거의 13%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바로 램오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2200G의 순정 상태 점수가 3800점이었어요 이 점수는 2200G보다 높은 거예요. 다음은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CPU들이니 점수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실 테스트가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리기 힘들 만큼 새 CPU 모두 심하게 끊기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심했어. 그래도 내장 그래픽을 세일즈 포인트로 달고 나온 3000G답게 G5400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그래픽 점수를 보여줬고요, CPU 성능 점수인 물리 점수도 G5400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근데 사실 점수 놀이 해봤자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게임이죠? 왜 여러분들 그런 날 있잖아요, 막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존나 갈고 그냥 빡쳐가지고 아씨 롤이나 한판 땡길까? 아 물론 내장 그래픽이니까 놀하다가 또 짜증 나가지고 더 빡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날 G5400이랑 3000G 중에 뭐가 더 롤이 잘 돌아가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5400은 약 30프레임대, 3000G는 약 56프레임, 3000G를 램오버하면 60프레임. 내장 그래픽 성능에서는 비교도 안 되죠. 잽도 안 되죠.
좋다. 사무용으로 쓰기엔 두 CPU 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AMD는 공짜로 이제 이 레모버의 성능을 또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왠지 모를 뭐 심리적 안도감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젖바람도 돼서 레모버야 하면 이 새끼들 좀 그러네. 오늘 보신 것처럼 내장 그래픽 성능은 게임에서도 두 배,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에서도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용으로 쓸 거야. 근데 롤 같은 것도 좀 한 번씩 땡기고 싶어. 그러면 얘는 쳐다도 안 보는 게 맞아요. 결론입니다. G5400 대가리 방어!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Thank you.